안녕하세요. 일상 탈트팁입니다. 구독자님들, 이거 뭔지 아세요? 이거. 쪽파요. 근데, 아, 뭐 쪽파 캐는 시기가 이슈? 에? 뭔 쪽파 캐는 시기가 있어요? 있지, 맞아, 있어, 있어. 언제 있냐? 아, 장마 지기 전에 캐면 돼요. 장마 지기 전에. 아, 장마 지면 썩으니까. 이렇게 지금 이파리 뒤졌잖아요, 이거. 나 이거 이렇게 뒤졌잖아요. 적당한 때 이렇게 뒤졌으면 파란 거 거의 없잖아요. 여기 있는 양분 쫙 땡겨갔잖아요. 아, 그럼 캐면 돼요. 그, 무슨 뭐 영상들 하나 만들려고 무슨 뭐 쪽파가 캐는 시기가 있고. 참나. 희한한 사람들이야. 캐는 시기 봤슈? 캐는 시기 언젠데요? 없슈. 아, 이렇게 해서, 최대한 냅둬요. 최대한 냅두고, 냅둬서 여기 좀, 여기서 싹안 나오면 돼요. 아, 싹 나온 놈 어떻게 하냐고요? 더 좋아요. 이거 싹 나온 놈, 이거 있죠? 싹 이렇게 냅두면은, 여기서, 가서 봐. 어딨다, 여깄다. 참나 웃겨. 여기 좀 이렇게 보면 푸르스름하게 됐죠, 여기 좀 봐봐. 그죠, 그지? 감자 덜 익은 것처럼. 아, 이거 저 배수 잘 되는데 저저 뭐야 저 경사 내가 얘기했잖아요. 경사 있는 데다가 이거 심어요. 아, 심으면 이거 여름에 비쌀 때 여름에 쪽파가 얼마나 비싸요. 또 이거 저 경사대는 그 있는데 그리고 또 반그늘 있는데 서늘한데 물빠짐 좋은 데다 딱 심으면 여름에 금값인 쪽파 그때 먹으면 돼요. 뭐 김장 때까지 물 김장 때까지 가요. 그러면 영상 하나 더 찍으려고들 말이야. 그참 희한한 사람들이요. 쪽파 캐는 시기요? 아, 비 오기 전에 장마 지기 전에 캐면 돼요. 이렇게 이거 손다 이거 말라 비틀어졌잖아요. 그죠? 여기 있는 양분 다 이리 끌고 가는 거 일리. 우리 양파도 그렇게 얘기 양파도 마늘도 다 똑같죠. 그죠? 별거 없죠.